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화천기계라는 종목입니다. 조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일단은 조국 장관이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총선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조금 안개 속에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거치는 모습이에요. 일단 구속이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 예, 그거는 뭐 나중에 또다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리스크는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당장의 위기는 좀 넘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될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대체자의 모습에 조국, 김동연, 그다음에 뭐 이낙연 이런 사람들의 종목들이 움직임을 좋았고, 그다음에 대립되어 있었던 한동훈 관련되어 있는 이 사람의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죠. 근데 일단은 구속이 안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다 같이 밀리고 이재명 관련된 종목만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뭔가 변동성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재명과 대립이 되고 있는 한동훈은 조금 약할 수는 있고, 물론 이제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밀려 내려가긴 했습니다. 근데 조국은 대립이 되는 게 아니죠. 이낙연과 이재명과 대립이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재명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이낙연인 거고, 이 조국은 그냥 총선에 출마한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다이나믹하게 또는 굉장히 큰 하락 구간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눌리면 잡고 올라가면 정리하고 눌리면 잡고 올라가면 정리하고 눌리면 잡고 올라가면 정리하고 상한가가 왔으니까 5,000원까지 끌고 가서 5,000원에서 절반은 정리하고 눌리면은 요 박스권 상단에서부터 다시 잡자. 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봐도 되는데, 이미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요 라인에서 잡아간다,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서 잡겠다라고 해서 이게 쭉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여전히 이 박스권 라인을 유지하겠습니다. 예, 박스권 라인을 유지해요. 왜냐? 총선이 아직까지 몇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뭐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가 여기까지 눌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버린다? 글쎄요. 당장 내일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확정적인 액션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거를 좀 이 매수가를 살짝 높일 수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 검은색 선이 뭐예요? 하나의 지지 라인이 될 거거든요. 우리는 그 지지 라인의 끝자락에서 한번 들어가는 거고, 이 눌리는 구간까지 참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절은 가능하겠지만은 일단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우리 갖고 있는 물량 절반만 가지고 가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 라인을 돌파하는 걸 보고 나서 정리할 거고, 눌리면 또 잡을 거니까 그렇게만 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예, 그렇게 좀 즐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해볼 건데, 저희 유료 회원님들 있죠. VIP 회원님들도 직장 다니시거나 장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도 저희 신호 따라서 매매가 가능한데, 여러분이 직장인이고 장사한다고 해서 매매가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거, VIP 회원님과 동일한 종목으로 동일한 매수가, 매도가 신호를 받아보면서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4개에서 한 다섯 종목 같이 해보고요. 저희 무료 종목 신청 지금 당장 눌러 놓으셔야 돼요. 나는 연말이 아니죠? 연휴에, 추석 때 한번 해보겠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눌러 주셔야 됩니다. 저희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연휴가 끝나자마자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거거든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눌러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주 수요일 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좋든 나쁘든 간에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희 허브 경제TV랑 함께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챙겨 가시라는 얘기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요. 언제든 괜찮으니까 저희 허브 경제TV 찾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늦지는 마세요. 자, 무료 종목 신청 지금 눌러주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